안녕하세요. 2022년 오늘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. 계속 연휴라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. 근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요. 고양시거든요. 고양시. 근데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온대요. 근데 이 비가 오고 나면 뭐 8도, 7도 아침 온도가 그렇게 떨어진대요. 제가 오늘은 이거 보이세요? 이 아이. 오색 기린초라는 아이거든요. 많이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색깔이 이뻐서 되게 이뻐하는 아이라 제가 몇 번 도전했다 실패한 아이예요.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얘가 야생화로도 보는 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키워보니까 저희가 겨울에 여기 0도 거의 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그럼 다른 야생화처럼 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만 살았다가 봄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더위에는 약하고 물을 말리면 뭐 금방 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 제가 심어놨던 거 잘라서 늘리는 법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거 보여드리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 오색 기린초 이렇게 늘어지게 커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빠글빠글 싹 올라오는 거요. 이게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. 여기 빠글빠글 이렇게 올라와요. 이 올라오는 애들이 겨울에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싹 사라져요. 그랬다 다시 봄에 따뜻해져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. 요거는 제가 어제 잘라서 삽목해놓은 아이예요.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아예 없어요. 실뿌리만 몇 개 있고요. 삽목하는 법, 그러니까 제가 하는 법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저는 소독을 요건 한 가위고요.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마디를 자를 거거든요. 보면 여기 이렇게 실뿌리 보이세요? 혹시 실뿌리? 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. 제가 그 전에 물을 꽂고 바로 안 줘서 죽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꽂고 바로 물을 주신대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제 주워봤어요. 그냥 물을 제가 줬거든요. 제가 몇 개 잘라볼게요.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비슷하게 자를 거예요. 근데 오색기린초 어쨌든 핑크색이라 그런지 되게 선호도가 높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는 이 오색기린초가.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자르고 그럼 이제 자르면 요 위에서 또 싹이 나고 이런 식으로 클 거예요. 혹시 빗소리 들리세요? 비닐에 이렇게 비닐에 떨어지는 빗소리. 이제 이 비가 오면 저희는 또 연탄 걱정, 이제 또 난방 걱정을 해야 돼요. 똑같아요. 이제 흙 요런 화기에 담으실 때 담으셔서 꼬챙이로 찌르고 꽂으시고. 저는 한 10개 정도 꽂거든요. 그냥 넉넉하게 꼽아드리거든요. 요렇게 그냥 구멍 내시고 넣고. 다른 다육이들은 한 3-4일 말리면 좋으신데 이 아이는 그냥 꼽아도 된다고 사수가 그러시더라고요. 사수로 하면 이제 이거 키워보신 선배님이 그냥 꽂아도 돼 그러셔서 제가 다시 도전하면서 이제 여쭤보고 저도 그분 방법을 따라서 이번엔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이 물도 바로 줘도 된다고 하셔서 이번엔 물도 가을이라 한번 줬었어요. 어제 꼽자마자 물 한번 주고 제가 혹시 이게 죽든지 살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요런 식으로 꼽으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어제는 물을 줘봤어요. 딴 아이들은 한 다른 다육이들은 일주일 정도 후에 저는 물을 주는데 이 아이는 어제 줬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한 아이는 두 개 정도 꼽아보셔서 한 아이는 물을 주시고 한 아이는 주지 말고 어떤 게 더 빨리 깨생을 하는지 실험삼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되고요. 아니면 한 몸으로 키우시려면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꼽아서 오래 키우시면 되고요. 지금은 약간 날이 오늘 흐려서 색감이 없는데 진짜 빛 많이 받은 오색기린초는 완전 핑크예요. 찐핑크, 연핑크 같이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. 저도 그래서 이 오색기린초를 포기 못하고 계속 도전해보고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워낙 온실을 겨울에 춥게 0도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어서 다 잎이 떨어지는데
한 그분 말씀이 1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관엽 온실들은 1년 내내 요걸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색 기린초 한번 도전해 보시고 노지에 심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뿌리는 살아 있고 잎은 다 떨어지고 월동이 가능한 아이예요. 저희도 노지에 몇 개 심었었는데 나오기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색 기린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. 저희 요새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걱정이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한번 오색 기린초 도전해 보세요. 안녕.